착도됩니다. 오늘 영상 좋아요가 1000개가 넘는다는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 보도적의 추첨을 통해서 말이죠. 아모드사우루스, 갖고 싶은 아모드사우루스를 한 개를 한 번께 드리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당연히 해주셔야겠죠? 와, 오늘 해볼 컨텐츠 아모드사우루스 지난 영상에서 굉장히 핫했습니다. 앙키 뭐지? 자, 그래서 오늘은 아모드사우루스 2탄! 뭐 일단은 이제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소개를 해드린 것 같기 때문에 작동태가 또 장난감! 좋아하는 장난감들이 생기면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색깔 바꾸기. 뭐요? 많은 장난감들, 제품들이 시간이 지나면 뭐가 나오죠? 또보, 카보, 터닝메카드, 베이블레이드, 미니카, 뭐 어떤 장난감들 할 거 없이 심지어 포켓몬스터 카드도 그렇습니다. 이건 국룰인가요? 골드. 어떤 장난감이든 시간이 지나면 네, 일단 골드 한번 입혀봐야죠. 일단은 공룡하고 이 암호까지 골드로 바꾸면 골드의 골드? 안 이쁠 것 같아요. 일단 암호만 한번 골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 색상이 노란색이어서 골드로 바꾼다고 해서 큰 감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저 아니면은 요거 불스, 그다음에 이거 프테라노돈, 요 셋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단 주인공이니까 빨간색 티렉스 불스 한번 골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골드로 바꾸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걸 구매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와, 라카로 도색을 하게 되는데 라카를 뿌렸을 때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아무래도 약간 독성을 띠는 물질이기 때문에 마시면 건강에도 안 좋고 집에서 하면은 윗집이나 이런데 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색하는 장비를 구매를 했는데 한번 자랑하고 바로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봉! 아무래도 도색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 타미야에서 파는 네, 요 도색 스프레이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가장 잘 먹히고 그리고 색깔이 이쁘다. 그래서 저는 요걸로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고요. 와, 지금 밖에 나왔습니다. 와, 굉장히 춥네. 짜잔, 바로 요건데. 와, 일단은 여기에서 그냥 뿌리면은 또 위에나 이런데 주변에 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데 흩어져가지고 묻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안으로 냄새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켜면은 오, 소리 들리시나요? 이제 뿌리면 요 안으로 다 빨려 들어가서 밖으로 공기를 네,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내뿜어 주는 거죠. 이렇게 놓고 이야, 불도 들어와요. 불도 들어옵니다. 보시면 뿌리면 보이시나요? 여기 바로 빨려 들어가. 대박. 6.5 hours later. 드디어 완성! 짜잔! 짜잔! 와, 골드 버전!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일단은 두 개를 골드 버전으로 만들었습니다. TRX 불스! 네, 이렇게 골드 버전 만들어 봤고요. 와, 멋있다. 자, 그리고 트리케라톱스! 트리케라톱스의 시저! 골드로 만들어 봤습니다. 오. 와우. 자, 먼저 티렉스 불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룡 같은 경우에는 도색을 하지 않았어요. 공룡은 도색하면은 원래 이 공룡 느낌이 사라질 것 같아서 공룡은 도색을 하지 않았고 요 암호만 골드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일단 어울리는지 한번 암호를, 우리 불스 암호를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스 원샷!
자, 한번 가볼게요. 오! 와! 치킨! 골드 티렉스 플스! 와! 멋있다! 와! 나는 티렉스 불수! 와! 왜 이러는 걸까요? 시저! 시저도 골드 색상으로 바꿔봤습니다. 와, 번쩍번쩍하다, 그죠? 어? 아, 여기는 살짝. 자, 아무튼 시저도 바로 합체! 아머 결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저! 치킨! 와, 골드 시저 트리케라 톱스! 와, 멋있는데? 맞죠? 골드 티렉스 부스! 골드 트리케라 톱스 시저! 와, 골드 불스와 시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굉장히 도색이 잘 어울리고, 역시 골드는 어느 곳에나 잘 어울리는 색상인 것 같아요. 바로 이만 아니겠습니까? 와, 일단은 골드 색상의 이 불스와 시저의 반응이 좋다면은 프테라노돈하고 랩터 색깔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프테라노돈과 랩터의 우리 또 색상은 어떤 걸로 바꿔보면 좋을까요? 굉장히 어울릴만한 색상 있다면 또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색깔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멋있네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 또 재밌는 영상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떡되었습니다. 마쇼!